자, 두 번째로 이제 해볼 건데, 차에 타시면 제일 첫 번째 뭐 의자 맞추시고, 키가 작으신 분들은 클러치 밟아보고, 키가 작으신 분들은 자 방석을 꼭 챙기셔가지고 시험 진행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자 맞추셨으면 양쪽 사이드미러 충분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안전벨트 매시고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자 코스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본인 이름 확인하고 신분증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스 선택하겠습니다 하면서 태블릿 PC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코스를 시험 보고요. 감독관이 자 출발 준비 됐습니까 하면 네 됐습니다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채점기를 누릅니다. 그죠? 네, 자. 자 멘트가 나오면 클러치를 밟고 시동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좌측 방향 지정 천천히 좌측 방향 지정 키시고요. 자 주차 브레이크 내릴 건데 브레이크를 안 밟고 내리면 감점이라 그랬죠.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내립니다. 자 그리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만약에 차가 오면 안 나갑니다. 나가지 마세요. 감독관이 이걸 누르지 않은 이상 감점 안 들어가니까. 자 지금부터는 1단으로만 할 겁니다. 1단 출발할 겁니다. 자, 1단 감점 안 먹으니까. 1단을 잘하는 방법은 힘이 워낙 세니까 클러치, 엑셀이 민감해요. 밟았다 뗐다 하지 마시고요.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자, 클러치를 밟고 차가 오면 기다리고요. 자, 차가 안 옵니다. 클러치하고 뗍니다. 핸들 꺾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엑셀을 지그시 밟으면 속도, 엔진 소리가 조금씩 시끄러워집니다. 시끄러워지면 2단. 자, 그죠? 속도 올리고, 다시 엔진 소리가 시끄러워집니다. 그죠? 네, 3단. 다시 속도 올립니다. 엔진 소리가 시끄러워지면, 자, 뻥 뚫렸죠? 그럼 4단. 이렇게. 자, 앞에 신호등 잘 보시고요. 시험은 한 50km로 시험 진행하시면 되고요. 신호가 바뀔 것 같으면 발을 살짝 얹어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엑셀 이렇게 밟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뀔 것 같은 신호등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150m 들리면 우측 깜빡이 켜고요. 발은 브레이크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하세요. 보는 기준을.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브레이크 발 얹고 기어 변속은 제가 4단에서 바로 2단 가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죠? 예, 30km 이하 되면 자 클러치를 밟고 2단으로 한번 해볼까요? 3단 해도 되는데 2단으로 이때 예, 클러치를 살 듭니다. 그리고 엑셀 살짝 밟으면서 이렇게 우측 예, 들어가면 됩니다. 자 포켓차로가 있으니까 포켓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켓차로 들어왔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차가 많이 와요. 예를 들면 그러면 차가 많이 올 것 같으면 클러치 밟고 정지를 해버리세요. 정지를 해버리고 중립을 놓고 기다리고 왼쪽 보고 있다가 차가 안 올 때 나가시면 돼요. 지금 안 오기는 하지만 설명하려고 멈췄습니다. 만약에 복잡한 도로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멈추고 중립 놓고 있다가 없으면 다시 출발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때 엑셀을 지그시 안전하게 보면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당하지 마시고요. 차분히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다가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예, 아셨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붕 가고 있는데 자 가고 있습니다. 예. 내가 이제 코스를 익혀서 특히 B코스 같은 경우 용인면허 시험장 B코스 같은 경우 이렇게 우측으로 3차로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좌측 깜빡이부터 켜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그죠? 30 이하 되면 클러치 밟고 딱 멈추죠. 그죠?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정지했다가 중 놓고 왼쪽에 안 오면 이제 출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왼쪽 안 오면 이런 식으로 대신에 불법 주정차고는 좀 거리를 좀 띄우시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끄고 네.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보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차분히 마시면 감점 없어요. 급하게만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가장 시동을 또 많이 꺼먹는 게 언제냐면, 자, 이렇게 4단 넣고 가다가 앞에서 신호가 걸린 거예요. 신호가. 그럼 신호가 딱 걸려가지고 내가 브레이크 밟고, 자, 속도 줄입니다. 그죠? 클러치 밟고 멈추려고 하는데, 이때 멈추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앞에 차가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속도 20 이하로 내려갔죠. 그럼 2단 바꿔야 되는데 그냥 클러치 들어버려요. 그럼 시동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맞죠? 그래서
기어를 변속을 해야 돼요. 왜냐면 오토차도 엑셀밟고 가다가 속도가 줄면 저절로 기어 변속이 돼요. 그러니까 밤 같은 경우 기어 변속이 오토차 같은 경우는 2단으로 바꿔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동이니까 안 바꿔져 있잖아요. 그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바꿔져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우회전 할 때도 기어 변속을 해야 되는 거고 유턴 할 때도 기어 변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어 변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시고 이런 때 많이 꺼먹어요. 특히 예. 자, 보세요. 이렇게 신호가 걸려 있다가 멈췄다가 갈 때 그때 기어 변속은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멈출 거니까 기어 변속 안 해도 되죠? 클러치 밟고 자 브레이크 자 하고 기어는 중립. 여기가 지금 언덕이에요, 그죠? 언덕이니까 당연히 시동이 꺼질 수 있겠죠. 자신 없으면 일단 출발. 반 클러치를 본인이 잘할 수 있다, 나는. 어? 잘할 수 있다. 그럼 2단 출발하는 거예요. 반 클러치 못하면 그냥 1단 출발. 자, 아셨죠? 자, 엑셀을 살짝 밟으면서. 이렇게. 시끄럽죠? 그러면 3단. 기어 천천히 있는 거 보이죠? 급하게 늘 필요 없습니다. 자. 자, 500m 좌회전이니까 차선을 바꿔야 되면 미리 깜빡이 켜고요.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없으면 차로 변경. 다시 들어오면 깜빡이 끄고 다시 좌측 깜빡이.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네, 차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자, 밑에 내리막이고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그럼 브레이크 미리 발을 얹으세요. 네, 이렇게 갑니다. 예, 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엑셀 안 가도 됩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속도가 30여로 내려왔죠? 하지만 시동 안 꺼져요. 계속 갑니다. 예, 안 꺼집니다. 계속 25km, 4km 갑니다.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요. 이제 브레이크를 살살살살살 예. 1단이든 2단이든 3단이든 4단이든 5단이든 크리프 현상은 있습니다. 우리 장내 기능에서 1단으로 간 기억나시죠? 1단 놓고 출발하니까 아무것도 안 밟아도 차 가죠? 3단도 가고 4단도 가고 5단도 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름만 안 떨어진다면 단지 속도만 틀릴 뿐이에요. 1단은 8km, 5km 2단은 12, 13km 그 다음에 3단은 18km, 19km 4단은 22에서 24km 사이. 그러니까 내가 저밖에 한 100m 남았을 때는 브레이크 발 얹고 가도 돼요. 누르지만 않으면 돼요. 누르면 시동 꺼지니까. 그래서 한 10m 정도 오면 클러치로 동력을 끊고 브레이크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엑셀로 안 가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공회전. 자, 보세요. 지금은, 예, 올라왔지, RPM. 이렇게 공회전. 클러치 밟고 엑셀 밟으면 공회전 많이 심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단으로 돌아왔죠? 속도 올리고, 엔솔이 시끄러워지면, 3단. 자, 앞에 아직 상황을 보고, 네. 잘 가면, 엔진 소리가 시끄러워지면, 4단. 제가 엔솔이 시끄럽게 딱 바꾸면 거의 RPM 2000이나 속도가 40 이상일 거예요. 자, RPM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내가 2단에서 3단 넣어야 되는데, 5단을 넣었을 때, 그랬을 때 RPM 밑으로 확 떨어져요. 시동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 RPM 감점이 떨어지는데 자, 이런 거는 그냥 통과가 맞겠죠. 떨어지는데 그 요즘에는 그 기어 봉구3가 워낙 힘이 좋아가지고 RPM 700까지 잘 안 떨어져요. 5단 잘못 넣어도 아니 시동이 꺼지면 시동 꺼졌지 그냥. 예. 그리고 내가 전방을 봤는데 차가 좀 막히기 시작, 좀 천천히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4단 넣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속도를 줄여서 가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예. 속도를 한 40까지 떨어지면 클러치 밟고 이렇게 3단 넣고 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 앞에 신호 바뀌었네요. 자, 3단 넣고 계속 갑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밟아도 시동이 안 꺼져요. 그죠? 아까 크리프 현상이 있다 그랬죠? 계속 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죠? 예. 이제 앞에서 멈춰야 되니까 클러치 밟고 자, 브레이크로 밟고 자, 일단 넣고
시끄럽죠. 일단은 금방 시끄러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한 보통 2초 안에 바꿉니다. 바로. 자, 4단 시끄럽고요. 바꿉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의자 잘 맞추세요. 중간에 의자 불편하다고 맞추시면 감점 7점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깜빡이를 안 켰을 때 감점 30m 미신호. 네. 자, 브레이크 발 적색이니까 줄입니다. 자, 그럽니다. 이때 기어 바꿔야 되겠죠. 3단으로 안 바꾸면 시동 꺼질 수 있어요. 그죠? 320까지 떨어졌으니까. 4단도 잘 안 꺼지긴 하는데, 요 정도 속도면, 그래도 안전하게 3단을 바꿔주시면 돼요. 요 때는 계기판을 살짝 보셔도 괜찮아요. 예. 어차피 속도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뭐, 신호 위반 할 것도 없고, 차로 유지 못할 것도 없기 때문에. 아, 깜빡이를 제가 안 킨다 그랬죠. 예. 자, 깜빡이 안 키면, 이제, 감점 먹겠죠. 이렇게. 방금 3단으로 도니까 차가 빨라요. 그냥 이런 거 조심하시고. 정류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점수는 70점이 합격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차분히 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쇼리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